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리 판결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화해 공고 결정과 집행 취소 서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34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집행에 관한 이의이고요. 경량 매수인이 특별 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예, 매수인입니다. 경남 매수인이 2021년 2월 9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가 확정 판결에 대해서 청구 이의수를 제기하는데, 청구 이의수를 제기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2월 10일에 받습니다. 즉, 매각 허가 결정 하루 다음 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정지가 일단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달 정도 뒤인 2020년 4월 27일 날,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서 화해 공고 결정의 주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 집행 취소 서류라는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은 나는 2월 9일 날 매각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로 왜내 맘, 니네들 맘대로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해서 집행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집행부는 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 특별항고, 곧바로 특별항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국 이 사건은 청구 이의소는 인용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이 어떤 그 권리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형성 판결입니다. 이 청구 이의소 인용 판결은 집행 취소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제출만 하면 이제 집행이 완전히 취소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도 아니고 정지 서류와 취소 서류가 있는데 경매에서는 이거는 이제 청구 이의서의 인용 판결은 취소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화해 공고 결정도 과연 청구 이의서 인용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냐? 즉 형성 판결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냐? 요거에서 이제 지금 사법 보좌관과 집행부는 있다라고 보고 취소를 해준 거죠. 대법원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대법원은 형성 판결의 효력은 개인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 즉,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화해 공고 결정은 집행 판결이 청구 이의서의 확정 판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재판 취소 서류가 아니다. 하지만 다만, 부집행의 합의로는 볼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부집행.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거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는 가능하다. 사적 합의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부집행의 합의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행수사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별항고인이 반대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 매수인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 취소 서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이거는 화해 공고 결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결국은 강제집행 정지로 아마 대금 납부는 안돼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강제집행 정지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화해 공고 결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돈 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청구 인약도 안 되고, 화해 공고도 안 되라는 겁니다. 반드시 재판의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것이 집행 권한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아야만이 집행 취소 서류로서 형성 판결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경매 실무에서 이런 집행 취소 서류냐 정지 서류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그거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이 사건에서는 아마 매각 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집행 정지 서류가 청구 이의소가 제기되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졌으면 매각 허가 결정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반대로 하루 차이로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좀 하루 차이로 약간 그 청구 이의소가 형성 판결이고 이것은 화해 공고 결정으로는 그런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소수주주와 양도무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846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영업양도 무효 확인 및 사행의 취소를 했는데 주주가 이제 상고인이었고, 그러니까 원고가 주주가 됐고 피고가 회사야.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영업양도 무효 주장도 하고 또 내가 채권도 있으니까 너 사행위 취소하겠다 뭐 이런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주주가 이제 패소한 거죠. 사건은 이제 이렇습니다. 원고는 A 회사의 이제 소수 주주이자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주주의 이제 승인을 받아서 영업양도를 했겠죠. 이 소수 주주인의 원고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주주이자 이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A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영업 양도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는 아니에요. 주주는 아니고 피고 A 회사의 주주인데 A 회사가 피고 회사한테 영업 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A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회의가 없었음 이유로 양도 계약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양도 계약을 취소 및 원산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즉, A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회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 계약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 양도가 무효.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주주는 이 회사의 그러니까 주인 뭐 소유자이긴 하지만 실체적인 법인은 회사가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A 회사와 피고 사이에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것의 유무효를 곧바로 주주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결국 한번 이 사건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어떤 특정한 설계 계약 또는 뭐 공사 계약 이게 무효 원인이 있다고 해서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권 어떤 거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유지 청구권 또는 대표 소송으로 책임 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즉 대표이사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또는 회사에 대한 책임 소송을 할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대해서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이것이 채권자로서도 가능하냐?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에 있어서는 채권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다만 이제 채권자 취소권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가 주주이기 전에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피고의 그러니까 피고 A 회사 채무자인 A 회사가 어떤 책임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사회행위 취소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회성 인정 안 됐고 또 실제로 판매 대금을 자력 회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안 된다. 그래서 결국 원고 패소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주주가 회사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권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자력의 변동이라면 채무자의 계약에 대해서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채권자 취소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자도 곧바로 회사의 계약에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주주의 권리 구조는 상법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것이지 계약 자체에 대한 효력 유무로를 따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3자간 명의신탁과 채권 침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0899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별 5개짜리 아주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는 제3자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3자 일단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 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후에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합니다. 이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명의신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실질적인 소유자가
내가 땅 등기 이제 부동산에 소유자라고 내 이름이 돼 있었어요. 내 이름이 돼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땅을 이제 넘기는데 실제로는 넘긴 거 아니고 명의만 넘기는. 그래서 내가 주인인처럼 하는 이런 걸 양자간 명의 신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 그 등장인물이 두 명밖에 없어요. 명의 신탁자. 이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명의 신탁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등기됐다가 이 등기가 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넘어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의 신탁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 이걸 양자간 명의 신탁입니다. 두 번째가 삼자간 명의 신탁입니다. 삼자간 명의 신탁은 뭐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로부터 땅을 삽니다. 누군가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땅을 사고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다 지급한데 마지막에 등기만 이 사람한테 해주세요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는 지금 명의 신탁자, 실제 소유자와 상대방이 있는데 명의만 제3자가 가는 경우. 이게 이제 3자가 명의 신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3자가 등장하죠. 제3자가. 이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이 사람과 상대방이고 다만 명의만 이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3자가 명의 신탁입니다. 그다음에 그 계약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계약 명의 신탁이 뭐냐면 내가 실제 소유자로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면에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너가 명의도 빌려주고 계약도 네 명의로 해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되는 거죠. 내가 돈은 대고 이 사람이 소지 소유주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등기도 이 사람으로 모형화하는데 실제로는 돈은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사건에서는 삼자간 명의 신탁, 즉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까지 다 체결해서 돈도 다 지급하고 등기만 피고 앞으로 해놓은 거죠. 참자가 명의 신탁. 그런데 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4년 4월 7일 날 14억 원으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매매대금 중에 9억 8천만 원은 근저당권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근저당도 지금 원고가 이제 갚으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팔아버리니까 원고가 차액 4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제3자 이 사람한테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횡령죄는 무죄입니다. 그럼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즉,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고 원래 토지 매도한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명의만 이 사람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무효고 매도인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 3자가 이 사람한테 넘어간 요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도인은 아직 여전히 이 사람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행을 안한 거죠. 이행 안한 거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3자의 그 등기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결국 여기서 이제 원고는 결국은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제3자인 피고가 이거를 처분한 거죠. 처분하면 이거를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거냐? 즉 원고가 토지 그 소유 등기를 넘겨 받을 방법은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이걸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까지는 이걸 처분하면 횡령죄가 됐습니다. 횡령죄가 됐기 때문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불법행위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판례가 이걸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안 된다고 본 거죠. 안 된다고 그때 불법행위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이전 청구가 가능하고 아까 말한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침해한 거다. 즉, 지금 신탁자는 매도인한테 청구 받아서 받을 수 있고, 그 와중에 이게 무효로 만들어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이 신탁자가,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제3자의 그 매도인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더 이상 등기를 소유할 수 없거든. 왜냐면, 이거를 명의신탁이 무효이지만, 제3자가 처분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무효 주장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결국 대법원은,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합니다. 즉 제3자는 누구냐? 이 명의 수탁자. 이 사람이 원래 원고가 갖고 있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권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대법원이 구성하는 법리인 겁니다. 즉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손해배상 그 제3자 채권 침해가 된다. 즉 요거 손해배상 청구하라. 다만 요거 이제 그러면 4억 2천 다 받을 수 있냐? 이건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시상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전액을 다 회부하는 거는 공평에도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아마 추후에 뭐 논의할 부분이고 어쨌든 형법상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계속 지금 명의수탁에 관련해서는 계속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게다안 된다고 지금 계속 판례가 나 있죠. 그렇게 했지만 제3자 채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판례에서. 그리고 다만 부당인 청구는 인정 안 됐습니다. 부당인 청구는 인정 안 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손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다만 하여튼 여기서는 핵심인 건 그겁니다. 제3자 채권 침해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했다. 제3자 채권 침해나 불법행위. 그 채권은 뭐냐? 명의신탁자에다가 매도인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권. 요 청구권이 완전히 불능됐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의 채권 침해 불법행위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신탁자가 계약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매도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채권 침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채권 안될 수도 있고 양자간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 채권 침해로 구성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과 양자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횡령죄가 인정은 안 되지만 이제 안 되지만 과연 그런 그어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당이득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자가 명의신탁만 됐다. 요걸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자가 명의신탁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임의로 그 처분해버리면 제3자 채권 침해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계약명의신탁, 양자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례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예측 못한 후유장애 기산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9538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그 자동차에 관한 손해배상이고요.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고 피고는 이제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운전자가 2010년 6월 3일에 보행 중인 원고를 들이받아서 상해를 가합니다. 그래도 이제 피고는 이제 운전자의 보험회사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교통사고였습니다. 원고는 2012년 12월 20일날 1억 원을 이제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사, 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도 하죠. 뭐 보통 합의합니다 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그 이후에 폭력성과 충동 조절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4시간의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형사 소송을 안 하기로 좀 했는데 후유장애가 나타난 거죠. 후유장애 나타나니까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사고 합의 후에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형과산정시가 언제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고 당시, 그 당시 아니면 손해가 발생한 그 당시에 그부터 손해배상이 발생한다고 봐서 그때부터 지연이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그뭐 그, 뭐 사고가 난 이후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했다고 해도 지연손해금은 청구한 때가 아니라 그 손해배상 시점으로 되는 거죠. 문제는 후유장애일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후유장애,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몇년 뒤에 나타나는데 이때 이 손해도
원래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니까 그때부터 지연 손해가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후유장애가 발생한 그때부터 지연 손해가 발생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불법 행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 발생 시, 발생 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한다. 그때 성립하고, 그때 성립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연 손해 배상이 기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가 산정 기준일도 불법 행위일이 아니라 후발 손해 판명 시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불법 행위일인 2010년 6월 3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현가산정 기준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후발손해 판명 시인 2014년 11월 17일, 한 2년 정도 뒤인 그때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기산해야 되고 그 이후에 현가산정 기준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그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소멸시효도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그 후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소멸시효는 후발 손해가 확정될 때, 그때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때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된다라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판례가 된 거죠. 결국 예측하지 못한 후발 손해 발생 시에 손해배상 채권의 성립일은 후발 손해 발생 시, 정확히는 의사의 진단 같은 판명 시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후발 손해 발생했다는 건데 그게 언제냐? 그거는 판명 날 때. 그리고 성폭력의 폭력으로 인해 15년이 지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손해배상 성립일은 의사가 진단받은 날. 이게 이제 2019-297-137 판결입니다. 요거이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달, 이 연금 평가율 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240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실무에서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서 다 계산하고 보통 손해배상 계산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때문에 그냥 그 계산기에 따라서 정하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계산을 하려면 기산일이 중요합니다. 기산일. 그 기산일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그 변수를 입력값만 정확히 입력하면 계산식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값에 관한 것이 이제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 성립일, 즉 성립일 언제 발생하느냐, 언제 발생했고 언제부터 지연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일은 언제냐, 요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내용인 거죠. 요걸 한번 나중에 그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해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0796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회사에 관한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사하고 피고가 이제 회사였는데 상고를 해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이제 비료 제조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A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원고는 이제 사위가 이제 1996년 1월 26일 날 피고회사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날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리고 나서 원고가 2017년 3월 31일 날 주총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3월 31일에 이사 선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인이 A, 장인,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가 있겠죠. 아마 이제 원고의 이 딸과 다른 형제들 또는 아버지, 요렇게 한 문건, 보통 가족관 소송은 이렇게 양자로 나눕니다. 어쨌든 이 딸과 아버지와 다른 차녀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A 이제 장인이 2017년 11월 17일 날 피고를 상대로 주총 부전죄 확인을 청구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아마 이제 실질적인 뭐 대주주일 거예요. 주총 부전죄 확인을 받아가지고 2018년 7월 7일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이때 2018년 8월 21일 날 주총 결의로 장인과 차녀가 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건 이제
사위는 내쫓고 장인과 차녀가 이사로 선임된 거죠. 그래서 이 A의 장녀, 즉 사위의 부처, 이 장녀 쪽이 주총 취소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차녀의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장인이 2019년 7월 26일 날 주총 결의로 A 장인과 차녀를 다시 이사로 또 선임합니다. 두 번째. 또 선임을 했더니 이 장녀가 또 소송을 제기해서 주총 취소를 해서 또 승소합니다. 두번다 무효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19년 11월 18일 날 피고를 상대로 이사의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니네 두 번이나 이사 선임 무효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 이사 지위가 여전히 있어. 그러면서 이 사위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나 이사 지위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2019년 11월 18일에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29일 날 또다시 장인과 차녀가 또 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선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21년 11월 18일 날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그때까지 이사 지위를 확인한다는 걸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옛날에 내가 이사였다라는 과거의 권리 관계를 이제 확인받는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확인의 청구에서 과거 권리 관계는 가능한 것이냐?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겁니다. 과거의 법률 관계나 확인은 원칙적으로 소액이 없다. 다만 이것이 어떤 다른 수단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소송 경제상 지금 고언을 받는 게 가장 간명하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 안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예외적인 거고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즉 이거는 이제 그 소익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직권조사 사항이 된 거죠. 그런데 변경된 청구, 즉 과거 이 19년 3 내가 7월까지 내가 이사였다라는 거를 21년에 확인을 구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보수 청구권 이외에는 다른 법률적 분쟁이 없다. 그리고 다른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장녀 주식이 명의 시작 주식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장녀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어른의 그 주식을 명의 시작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이 보수 청구권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의 청구를 받아서 승소를 한들 분쟁이 일회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수 청구권에서는 또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확인해서 자체로는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확인의 과거의 법률관계에서 확인의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과거 법률관계에 의한 그거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확인의소라는 게 예외적 소송이라는 거고 확인의 이익 유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송을 실무에서 이런 과거의 법률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소송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재판부로 하여금 이거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쪽이 이것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걸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과거의 권리관계 한계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워낙,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을 못하면,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아니죠. 결국 이제 직권조사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거, 주장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있으면 반드시 주장을 해서 상대로의 압박을 주는 것이 좋은 수단이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모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회생 폐지와 계약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1185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계약자
이거 상고인이고 피고는 계약 상대방입니다. 계약자가 이제 부당이득 청구를 해서 이제 져가지고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채무자 회사가 2019년 3월 18일 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회생 결정은 이제 2019년에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 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허가를 받습니다. 이제 채무자 회사가 이제 망해, 한국인으로 망한 회사죠. 망해버린 이 회사가,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들어간 거죠. 회생 절차가 들어간 이 회사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을 이제 해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해제가 당사자가 이 채무자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회생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고도 있었고 피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상대방이었고 원고와 그다음에 그 채무자 회사가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대방이 또 있었던 거죠. 이 관리인이 그래서 이 계약 해제 허가를 회생부로 받아가지고 이 관리인의 소송 대리인이 이 사건 소장과 준비선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인이 나 계약 해제할 거야. 그리고 너 계약금 내놔. 이렇게 이제 뭐 소송을 했겠죠. 그래서 관리인의 소송 대리인이 2회 준비 서면으로 종전 청구 여인을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제 주장 더 이상 안 하겠어. 하고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채무자 회사가 2020년 3월 11일 날 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이 이릅니다. 회생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생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건은 결국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리인의 소송 대리인이 계약 해제를 한번 주장을 했었어요. 주장을 했는데 해제를 주장을 했는데 일단 청구인을 철회를 했고 회생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은 끝났다. 이미 끝났다 주장을 하니까 이제 피고는 무슨 말이냐? 철회도 했고 회생제도 폐지됐기 때문에 계약 해제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회생 절차 인가 이전에 회생 절차 폐지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 폐지 결정을 하기 전에 한 회생 관리인이 한 해지와 해지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회생 절차 내에서 관리인이 한 해제와 해지는 회생 절차 인가 전후 상관없이 또는 회생 절차 폐지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회생 관리인이 법원 허가 받아가지고 해제했으면 그것이 인가를 받았든 인가를 못 받았든 회생 절차가 폐지됐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해제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때 준비서면 소장과 준비서면 제출할 때 이미 계약 해제됐고 해지된 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원고는. 그래서 그냥 주고 그거에 따라서 그 해제를 전제로 이제 이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해제를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다고 해서 해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제를 철회하면 상대방만 있으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안할수 있죠. 묵시적 합의로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원고도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원고는 나는 동의 안, 해제, 철회 안 한다. 그대로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결국 회생 관리인이 한 해지는 회생 절차가 폐지돼도 그대로 유효하고 결국은 소송 관계에서 회생 절차 개시, 인가 폐지 시 이런 법률관계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즉, 회생 절차 폐지가 됐다고 해서 관리인이 한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나 원상회복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인이 한 행위는 해제 허가 받아가지고 법원 허가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고 인가를 못 받든 회생 절차가 폐지됐든 마찬가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나머지 법률행위가 다시 형성된다. 요거는 요 유사한 판례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됐으니까 다 옛날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 관리인이 한 거는 다 효력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 권리 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가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6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무 1425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가사 소송인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별 5개짜리고 중요한 판결이라고. 이 사건은 이제 이혼 사건이고요. 원고가 이제 상고인이고 피고가 이제 있는데 사건 본인은 보통 이제 미성년자 자녀죠. 이제 원고가 지금 유책 배우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파기 그 이혼이 기각되니까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죠. 그런데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을 해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2010년 3월 25일 날 이제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딸을 출산을 했죠. 이제 사건 본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1년부터 원고는 부부 상담을 받고 2013년에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2013년에. 그러다가 이제 원고가 2016년 5월 말에 결국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1차 이혼 소송에서 이거는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기각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책임보다는 원고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원고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채권 가압류를 했지만 가압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원고의 부동산 이런 데다가 뭐 이혼을 해서. 하지만 소송은 제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압박을 위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지만 이혼 소송 안 하고 이혼 의사도 이혼도 결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상 별거 상태로 계속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원고가 별거 후에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하다가 2017년 7월에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을 안 하면 이제 뭔가 이혼을 하려고 뭐 하나 보다 했는데 피고가 사전 처분 청구를 해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양육비 50만 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한 1년 한반 정도는 지급을 안 했다가 사전 처분 또 받아가지고 또 5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전 처분을 하긴 했는데 이혼할 의사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그 부동산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그 대출금 채무를 계속 갖고 있어요. 이혼한 그 별거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처하겠죠. 처가 지금 남편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대출금은 계속 남편이 별거하고 있습니다. 갚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비도 계속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양육비도 계속 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2019년 9월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런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피고에게가 결혼을 파탄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고는 1차 소송 때도 책임이 더 크다고 그랬고, 사실상 지금 따로 사고에서 나간 쪽도 원고이기 때문에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큰 상태인 거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연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대출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육비를 꼭 지급을 했어요. 물론, 1년 반 동안 안 줬긴 했는데, 어쨌든 사전 처분 받아가지고 계속 50만 원씩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별거를 2016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지금. 근데 그래서 별거 상태가 거의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뭐 대출금도 계속 갖고 있고, 왜냐면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유책배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될 수,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미 쌍방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이를 경우. 그리고 피고가 이 가정법원이 고려한 부부 상방도 거부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라고만 반복한다.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또 하나 피고 사건 본인 그러니까 사건 본인 그 미성년자 자녀가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는 것도 자녀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갈라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볼 이런 경우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다한 겁니다. 이거 다이 인용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만 있어도는 안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보호와 배려 있어야 되고 정신 고통이 약화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쌍방의 경중을 따질 정도로 무의미할 정도로 그 엄밀히 따진 거 무의미할 정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그냥 주장만 할뿐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자녀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오히려 이혼하는 게더 나을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인정된다면 유책 배우자도 인용 청구 받을 수 있다. 요거죠. 결국 유책 배우자 인용 청구 안 되는 것이 여전히 원칙입니다.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게이 판례의 내용인 거죠. 그다 전에는 겨우 안 됐는데 이제 된다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또는 대출 채무를 성실히 갚았고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대방이 백기 항복만을 주장하면서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유책 배우자라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 쪽도, 이런 판례를 숙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도 나는 이제 저 사람이 책임이 있는데 내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의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어떻게든 노력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노력을 해야지 백기 항복만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상담도 거부하고 만남도 거부하는 이런 걸로는 오히려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년도 중요하고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여러 이러한 조건 하에 대한 가능하고 상대방도 내가 책임 없는데도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혼 청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카톡 대화와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모 58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입니다. 검사가 이제 재항고를 했는데 재항고 기각됐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검사가 뭐가 잘못돼 잘못됐잖아라고 했더니 아니야 네가 틀렸어 하고 끝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판사는 2014년 5월 24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압수한 물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휴대전화 단말기,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10일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를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색 검증할 장소로서 준항고인의 신체,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의 신체죠, 신체와 카카오 본사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영장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다가 영장 사본을 보냈어요. 사본. 4번을 보냈고, 카카오 담당자는 2014년 5월 26일 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추출해가지고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그 10일치의 그 대화 내용을 파일로 딱 압축해가지고 보내준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피의자한테 통지하지 않고, 않았고, 거기 선별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 부분을 선별 없이 일체를 출력해서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이 판례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압수할 물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정보, 10일간의 모든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10일간의 모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압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10일간의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를 수색을 할수 있어요. 뒤져볼 수는 있어요. 뒤져볼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압수할 거는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압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집에 갔더니, 집에 거실에 청구는 있어요. 청구는 안에 무슨 뭐, 그,
뭐 무슨 뭐 비밀 장부를 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는 수색할 수 있어요. 수색할 수 있는데 비밀 장부가 나오면 비밀 장부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만 압수하는 거죠. 그런데 청구를 다 압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구는 무슨 뭐 만화책도 있고 무슨 뭐 잡지도 있는데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압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이게 파일이 분류가 잘안 돼요. 그리고 청구를 다 이렇게 뒤져보려면, 현장에서 뒤져보려면 이렇게 쑥 뒤져보면 되는데, 파일은 막 몇만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파일을 다 뒤져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렌식으로 전체 복사를 해서 가져간 다음에 별도의 날을 잡아가지고 며칠 동안 선별 작업을 피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에서 선별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 그 내용에 한해서만 압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색은 다 하되 압수는 피의사와 관련된 내용만 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기관이 일시 장소도 통지 안 하고 자기네가 선별도 안 하고 통째로 피의사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째로 출력해가지고 압수물로 딱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10일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일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가 이거 압수수색 위법하니까 압수물 돌려달라라고 이제 그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카카오톡 정보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 절차가 무엇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카카오톡의 영장 집행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압수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 요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급속 요원이기 때문에 사본을 보내서 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영장 원본은 줘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카카오로부터 받은 파일에서 범죄 혐의 사실을 관련 부분에 선별 없이 일체를 증거로 압수한 거, 요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별을 해서 피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파일의 증거 압수 시에는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너 뭐뭐뭐 압수했다라고 했는데 카톡 대화 일체 압수했다 이렇게만 하는 거는 목록 준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이 중대하므로 취소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이런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선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별하고 선별할 때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압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압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목록을 교부해야 됩니다. 요 절차가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압수수색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고 압수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증거로 못 쓰게 됩니다. 네, 실무에서 카카오의 영장 집행은 급속을 요한 때로 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본을 제시하고, 선별 누락, 참여권, 그다음에 목록 위교부는 위법으로 본 겁니다. 즉, 나중에도 원본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 카카오톡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대화 내용이 적용되는데 이 대화 내용의 압수 절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의 일체, 뭐 어떤 폴더의 일체를 하는 거는 거의 99% 아마 그 압수 절차 위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증거 목록을 쭉 봤는데 일체 이렇게 써 있으면 거의 아마 압수수색자 위법 주장을 해서 증거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어떤 것이 원칙이고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증거로서 못 쓰게 될 수도 있는지, 이거는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고문정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연장 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17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가 됐고, 이제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무죄로 이제 한 거죠. 이 사정관이 이렇습니다. 노조 지회의 단체 협약에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공장의 연장 근로, 휴일 근로는 당일 아침이나 이틀 전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 근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동의도 당연히 지혜를 받아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70에서 80% 근로자가 이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단체 협약의 진행 기간 중에 노조원들에게 연장 근로와 휴일 근무를 거부할 거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심은 연장 근로 집단적 거부가 쟁의 행위로 판단을 해서 쟁의 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집단적 거부가 쟁의 행위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고 쟁의 행위면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을 거쳐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위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당사자 합의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거부가 쟁의 행위가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약간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회사가 지회 사전 동의와 필요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연장 휴일 근로 한 거. 그러니까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일정한 날에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필요시 하루나 이틀, 당일이나 그 이틀 전에 근로자의 신청을 따로 받아서 70에서 80%를 하긴 했지만 신청을 일단 받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1년 300, 그러니까 근무하는 내내 2시간씩 계속 연장근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거부하는 거는 집단적 거부는 쟁의 행위라고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통상적 관행적으로 볼수 없다. 즉,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루 이틀 전에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 쟁의, 통상적 관행적으로 볼수 없다라고 해서 쟁의 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연장 그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속 한 거,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단적 거부는 쟁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전히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는 통상적 관행적으로 계속 한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즉, 필요시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쟁의행위 아니고 결국은 노동조합 위반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 판례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조사 과정 녹화와 적법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36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갈 특수협박 등으로도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네, 피해자들은 정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피고인이 기소가 됐죠. 공갈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지금, 협박,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공갈을 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나와가지고, 경찰 진술 조서, 에 대해서 너가 말한 대로 써 있느냐라는 게 이제 실질적 진정 성립이거든요. 써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좀까지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른 거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원 진술자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런 실질적 진정성립 내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라는 거를 원 진술자인 피해자들이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검사장이 아니, 너왜 경찰에서는 공갈 협박 받았다고 해놓고 법정에서는 딴소리 해? 그러면서 영상 녹화물을 이제, 이 조서에, 그러니까 그 증거능력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영상 녹화를 하기 전에,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증인이죠. 비증인이나 좀 참고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안 받았어요. 그냥 이제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경찰 조서를 받은 거죠. 그냥 찍기만 하고. 이 영상 녹화물은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 중에 중단됐고, 열람 과정 일부와 지명 날인 부분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녹화도 안 됐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원 진술자의 실질적 진정성이 부인, 즉,
내 진술과 다르게 인정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의 증거를 인정받으려면 영상 녹화물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영상 녹화물에 의해서 증거를 인정받으려면 이 영상 녹화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영상 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 녹화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사전 고지, 너 촬영하고 있어라고 고지해야 되고, 시작과 마친 시작까지도 다 돼야 되고, 장소도 알려줘야 되고, 신분자의 신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걸로 보면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이제 녹화 시작합니다. 똥 누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경찰서에 나는 어느 경찰이고 몇번 신문실에서 당사자에게 녹화물을 녹화하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사 중단되고 재개할 때는 사유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중단하면 식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합니다라고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식사가 마쳤으므로 다시 조사를 재개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명 날인 한 것까지 모두가 촬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사 전관의 영상 녹화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영상 녹화물은 증상 성립 인정자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영상 녹화물을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이런 영상 녹화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요. 거의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영상 녹화물로서 증거인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적시지 않으면 영상 녹화물은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이 영상 피해자들 조서 말고도 다른 유죄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만 이긴 사건이죠. 결국 영상 녹화물의 절차가 현재 실무가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전 고지 시작 그다음 종료, 중단, 재개, 그다음 서명 날인 다 해두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사실상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이라도 그런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 다투를 경우에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 영상 녹화에 어느 부분이 제대로 안돼 있다면 요건 쓸수 없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웅보 문정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팔레웅보 형사 구미 유아 바꿔치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223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뭐 중요한 판결은 아닌데 워낙 사회적으로 크게 보도된 사건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제 친정 엄마죠. 친정 엄마가 이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라고 해서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이 딸의 이제 친모죠. 그러니까 딸이 있고 피고인과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2018년 3월 30일 날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아 B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4월 8일까지 입원해 있어요. 한 9일 정도, 그냥 10일 정도 입원해 있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이 사건 피해자, 여아, 나중에 사체로 발견된 그 아기와 딸의 니 낳은 손녀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손녀를 낳고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기를 또 낳았어요. 이두 개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어떻게 바꿔치냐면 2010그 18년 3월 31일 날 출산한 이튿날 31일 날 17시 32분부터 4월 1일 날 08시 17기경 그 사이에 한 12시간 정도 되죠. 이 중에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여아를 신생아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이 사건 B, 손녀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은 지금 이 그러니까 엄마의 딸이죠. 엄마의 딸, 자기의 동생. 동생을 자기가 낳은 딸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다시 결혼을 하면서 이 자기가 낳은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맡기고 아니라 이 딸을 빌라에 그냥 놔둬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에 놔둬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된 여아가 이제 결국은 2021년 2월 초에 사체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2021년 2월에. 자, 문제는 사체로 발견을 해서 방치하고 간 딸을 기소를 해서 이제 이 딸이 방치했으니까 얘를 이제 처벌하려고 이 아기의 DNA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딸하고는 다른 거예요. 딸하고 형제로 나와요. 그래서 엄마를 이 피고인을 해봤더니 피고인과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딸이 낳은 손녀, 이 손자, 이 손녀는 어디 갔냐? 손녀, 손녀는 어디 갔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출산한 여아와 손녀를 바꿔치기 한건 인정이 된다. 그런데 바꿔치기 한 것만은 인정이 돼요. 이건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밖에 범행의 방법,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는지, 왜 이렇게 바꿔 한 건지, 그렇게 해서 할 이유가, 목적이 뭔지가 과연 증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이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인과 이 발견된 아기 사이의 친자관계는 99.9999%예요. 그래서 그리고 딸과 이 발견된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친자는 맞다. 피고인의 딸, 낳은 아기인 건 맞다. 그런데 이 사망한 아기가 피고인의 아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그것이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군을 있어도 바뀌긴 어떻게든 됐는데 그것이 바꿔치기를 피고인이 했는지까지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손녀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손녀를 지금 유기하고 지금 어딘가에 예를 들어 넘겼다든지 또는 어디에 묻었다든지 아니면 죽였다든지 이럴 거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자기 그냥 낳은 딸을 그냥 죽이려 하면 될 걸. 과연 손녀와 자기가 낳은 딸 중에 누가 더 간편하는 거냐고. 차라리 자기 딸을 유기하려고 하면 자기가 낳은 애를 유기해버리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굳이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 낳은 아이를 자기 딸이 키우게 만들고 손녀는 어디다가 버리려고 하는 이 동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검사가 3월 초경에 이제 피고인이 직접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4월 8일 퇴원 당시까지 아기 탯줄이 남아 있었어요. 탯줄이. 이상하죠? 탯줄이 거의 한달 가까이 남아 있다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3월 초에 아기를 낳았다면 4월 1일 날 아침에 바꿔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4월 8일 날 탯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이 나은 게 3월 초가 맞냐?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4월 한 8일, 7일 그러니까 4월 1일, 3월 31일 그 즈음에 났다면 탯줄이 4월 9일 날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지만 3월 초에 났다면 한 달가량의 탯줄이 그렇게 다 부셨다는 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 이 불상의 장소에 유기했다고 하는 그 아이가 발견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행적 증거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면 이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 어딘가에 키워져 있는 아이를 병원 바깥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신생아실에서 가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그 낳은 손녀를 다시 들고 병원 밖을 나와서
다시 불사병한테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갔다 오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를 하는 행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가, 피고인이 2018년 1월 27일 날 퇴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검사는 뭐라고 하냐면, 배가 불러오니까 퇴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2월 26일 날 재입사를 해요. 지금 3월 첫경에 예의를 놨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재입사한 것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달 뒤면 나올 건데, 굳이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재입사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결국은 출산, 그러니까 실제 낳았다라는 그 출산 시기도 이해가 안, 뭔가 의문이 남고, 여전히, 맞나? 라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바꿔치기 한 아이를 어떻게 바꿔치기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도 전혀 불분명하다. 요것들이 다 확실히 않다면 이 아이가 피고인의 아이라는 것, 그거 말고는 증명된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심리하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피고인이 친모고 손녀와 바꿔치기가 됐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고인이 바꿔치기 한 건지 왜한 건지 무엇 때문에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의문이라는 거고, 특히 탯줄의 분리시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게 과연 한달 전에 낳은 아이가 한달 만에 신생아실에 있었고 태어날 때까지 탯줄이 그대로 있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결국은 이 피고인의 출산 시기가 훨씬 더 늦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주장하는 3월 초가 아니라 3월 말이나 요 즈음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4월 9일 날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수사가 안된 거고, 그다음에 출산 부분에 여야 비하의 그 여아, 그러니까 손녀의 행방이 전혀 안 나타나요. 아이가 울 텐데,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증명이 안 됐다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고, 이게 바꿔치기가 됐다는 거, 된 거, 근데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워낙 보도가 많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실까봐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정리해고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716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고요. 원고는 회사하고 피고인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강관 제조회사입니다. 상관인들은 이제 노조 부위원장이고, 사무국장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30일에 그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진단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직 인력 248명에서 65명으로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경영을 좀 합리화하라라고 해서 받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사무직 1명, 임원 6명 퇴직시키고 생산직 137명을 사직시킵니다. 그리고 하여튼 2차 이제 경영진단 결과를 또 이제 봤는데, 그때는 생산직 86명을 다시 65명으로 축소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참가인들 5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두 번째, 이제 해고 대상자로 한 참고인들에 대한 선정 통보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지만 합리적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고 해서 구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원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지만 대상자 선정이 좀 그렇다. 왜냐하면 노조 관련단만 지금 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구제를 했고, 원심은 아예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없다라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거죠. 결국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회피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수 있는 위기를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즉, 이런 경영진단 평가에 의해서
얘도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강관 뭐 제조회사였는데 여러 가지 뭐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 철강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향후 뭐 이런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된다. 그러니 대상자 선정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해 보라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근데 중앙노동위는 그런 대상 선정의 합리성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대법원 감면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리해고 필요성에 있어서 이 사건 판례에서는 장래에 올수 있는 위기 대처도 포함된다. 즉 동종업계 다른 회사 사정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 경영 사량 상황 고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장래에 위기가 있다면 다른 회사들이 뭐좀 실제로 경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경영상 위기가 없는데 경쟁 회사 몇몇이 좀 쓰러져 가고 있다, 위기가 있다 이러면 우리 회사도 위기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인정된다라고 하고, 다만 원심이 파기되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유사한 결론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그 긴박한 경영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